구독 알림 설정 아니야 좋아요잖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위암 전담 간호사인 백혜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절제술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위장관 외과의 박기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위장관 외과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위암이 호발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 불편하신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불편해하시는 증상 몇 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탑3를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 관련된 얘기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교수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체중이 늘지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체중 변화는 이제 위절제술 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이렇게 체중 감소가 있는 이유는 식사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흡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술 후에 3개월째까지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위를 일부 절제하신 분들은 원래 본인 체중의 10% 정도의 감소가 있고 위를 전체를 절제하신 분들은 원래 체중의 15에서 20%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체중이 변화가 많고 1년 정도까지 수술 후 1년 정도까지 체중 감소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환자분들이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거나 아니면 빠진 채로 거의 유지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체중 변화는 어떻게 보면 위절제술을 시행하신 환자분들한테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한다. 혹시 재발한 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본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치료에만 치중하면서 안심해도 되는 건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수술 전에 그 체중이 오히려 과체중이시거나 또는 비만이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체중이 감소하셨다고는 하지만 원래 본인의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가 반드시 재발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수술 후에 체중 감소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CT라든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병의 재발 여부를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하나만으로 병의 재발을 의심하거나 이런 걱정은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중 감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체중 감소로 인한 불편감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저희가 체지방 분석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 분석을 시행을 하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지방은 감소를 하셨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또 보이게 되고 또 단백질이라든지 근육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신다든지 또 적절한 그런 운동을 하시면 체중 증가에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술 전에 환자분들 체중을 가지고 수술 후에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중 감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의 재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몸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체중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시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식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절제술 시행한 환자분들이
갑자기 자다가 신물이 올라온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불편하다, 수면제를 처방해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곤 하세요. 이건 왜 그런 증상인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신물이 올라온다, 그다음에 가슴이 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외래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유문이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제거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담즙 또는 위산 일부가 역류를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타오르는 통증, 그리고 또 신물이 올라와서 쓴 맛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외래에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수술로 인해서 위장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100%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이 습관을 교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요법을 좀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증상들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저희가 항상 시기를 말씀을 드릴 때 소량씩 자주 천천히 식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생을 또 빨리 식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 습관을 고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을 재서라도 소량씩 자주 천천히 식사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또 이렇게 식습관이 바뀌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한 두세 시간 전에는 식사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올라오는 그런 신물을 좀 물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좀 씻어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은 설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수술 전보다 물음변을 너무 많이 본다, 설사를 많이 한다,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곤 하세요. 혹시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체중 감소, 신물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설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사는 위수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흔하게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수술 당시에 저희가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장운동이 좀 촉진이 되고 또 장운동이 좀 활발히 빨리 내려가면서 이렇게 설사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설사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설사는 이런 증상들이 수술 후에 증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설사를 하실 때 어떤 음식을 드셔서 설사를 합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본인이 어떤 특정 음식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특정 음식을 드셨을 때 설사가 유발이 되니 그런 음식들은 한동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으시다면 지사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유산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술 후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3대 증상인 체중 감소, 신물, 설사,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후 이 동영상이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위암 전담 간호사로 있는데 저희가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교육 자료를 들고 가서 식이 교육이나 상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해준 답변으로 인해서 저 또한 환자의 입장에 서서 더 명쾌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암 수술 환자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암으로 진단받으시고 위수술까지 받으시고 환자분들이
어찌 보면 아주 힘든 시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암 수술은 사실 생존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수술하시고 나서 삶의 질이라든지 영양 관련해서 그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에 귀를 기울이고, 수술 후 환자분들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